자, 다음 내용이에요. 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혼합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뭐 가로가 있으면 지수법칙, 가로가 있으면 가로를 먼저 풀어주고, 뭐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를 곱하기 역수로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혼합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마이너스가 세제곱에 영향을 받는지 내제곱에 영향을 받는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면 돼.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a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a 제곱이 있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b의 곱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있고요, 나누기 2ab 나누기 2ab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셔야 돼. 차근차근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는 요 괄호를 먼저 한번 풀어보자고. 자, 마이너스 2a가 제곱된 거야. 마이너스 2a가 두 번 곱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4a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b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가 세 번 곱해졌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b 세제곱이니까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b가 세 번 곱해지면 마이너스는 세 번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곱하기 분모가 얼마예요? 2ab가 되고 분자는 1 이렇게 써지겠지. 역수 취하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2 하나, 4 하나에서 2 하나 약분되면 여기 2가 남을 거예요. a가 하나 날아갔어요. 여기는 a가 하나 날아가겠죠. 그럼 여기는 a 하나만 남겠죠. b 하나가 날아갔어요. 여기 b 세 개 중에 하나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4 있을 거고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분모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거고, 분모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거고, 즉 1이 남아 있을 거고, 분자에는 2하고 a하고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일단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치? 봐봐, 2a에서 b제곱을 빼는 게 아니야. 절대 2a하고 마이너스 b제곱을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2a b 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이게 요 문제를 푼 결과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문제 두 개 더 볼게요. 자, 7분의 3ab 제곱. 7분의 3ab 제곱. 나누기. 7a 제곱분의 1이야. 7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기.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ab에. 세제곱. 이렇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요놈 보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모가 7일 거고 위에는 3하고 a하고 b 제곱하고 이렇게 곱해져 있을 거잖아. 그치?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게요. 곱하기 역수니까 얘는 1분의 7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자, 여기는 전체적인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야. 가로치고 마이너스 열어주시고, a 3번, b 3번 곱해졌으니 a도 3번, b도 3번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가로를 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7하고 여기는 7은 약분이 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자, 분모가 얼마예요? 분모에는 1만 남아있지. 얘는 1분의 이렇게 보면 되니까, 분모에는 1만 남아있으면 되니까 굳이 1을 안 써줘도 되셔요. 자, 위에 남아있는 거는 3하고 a 하나, b 두 개, a 두 개, 마이너스 a 세 개, b 세 개, 한 요런 정도로 남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3이 남아있을 거고, a가 몇 개 곱해졌어요? a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곱해졌어. 그럼 a가 총 몇 개 곱해진 거야? a가 6개 곱해져 있는 거야. 6제곱. 요렇게. 다음에 b는 몇 개 곱해졌나요? b 두 개 있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b가 총 몇 개? 5개 곱해져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답을 찾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인 거야. 자, 됐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기 6ab 나누기 6a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제곱은 요 마이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요 제곱은 b만 두 번 곱해져 있는 거다라는 뜻인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려면 요 제곱이 밖에 있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6ab는 그대로 있을 거고 나누기 6a 제곱의 제곱인데 요거 그냥 한 번에 풀기 힘들면 이렇게 나누기 쓰고 요거 먼저 풀어주잖아.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6이 두 번 곱해졌대. 6에 36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다음에 a 제곱이 두 개 곱해졌으니까 a가 총 몇 개? 네 개 곱해져 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번 더 써. 얘들아,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쓰셔야 됩니다. 6ab 하고 곱하기 하고 분모가 얼마예요? 분모가. 자, 요거 분의 1이 되겠죠. 36 a 네 제곱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좋습니다. 약분시켜 볼까요? 66에 36 66에 36 a 하나 날아갈 거고 a 하나 날아갈 거니까 밑에 a가 3개 남아 있겠지. 자, 최종 정리해 봅시다. 자, 분모에는 누가 남아있나요? 분모에는 6 a 세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a 세제곱이 남아있는 거예요. 분자에는 누가 남아있나요? 마이너스 b 두 개 b 하나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